안녕하세요. 아내의 요리하는 남편 아유남편 인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골뱅이를 뭐 무침으로 가장 뭐 많이 먹고 골뱅이 소면으로 가장 많이 먹잖아요. 근데 이건 조금 특별하게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. 골뱅이 따로 물은 버려주시고요. 국간장 한 스푼을 넣고 버무려 주세요. 그 다음에 체에 걸러서 다시 물기를 좀 빼줘야 됩니다. 10분 정도 놔두면 되고요. 그동안에 맛있는 좀 소스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토마토를 불에 그슬려 줘야 돼요. 전 그냥 토마토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방울이가 있어서 방울토마토를 사용하겠습니다. 껍질을 벗기셨으면 좀 썰어줍니다.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을 넣고 그 다음에 식초 하나. 식초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. 참기름을 1티스푼 넣어줍니다.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소금을 1티스푼 넣어줍니다. 이제 여기에 마요네즈를 넣어줍니다. 조금 달게 드시고 싶으시면 좀 설탕을 더 넣으시는 게 좋아요. 튀김 반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밀가루 하나, 둘, 셋. 그리고 그 다음에 탄산수를 하나, 둘. 밀가루랑 1:1 비율로 탄산수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. 계란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계란 노린자만 넣을게요. 거의 밀가루랑 1:1 비율로 물도 섞으시면 딱 알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아까 간장을 묻혀놨던 골뱅이 있잖아요. 물이 다 빠졌으니까 이걸 여기다가 버무려 주십니다.